영어 미술 아트키도가 제공하는 아트앤파닉스. 세상에서 어린이들이 가장 재미있게 미술과 함께 공부하는 파닉스 아트 수업입니다. 알파벳 G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봐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벨 많이 눌러주세요. 여러분의 사랑입니다. 영어 미술 지도자에게 도움이 되는 모든 것, Art English University. 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.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영어를 미술과 함께한 작품을 보고 계십니다. 새로운 교육 방법이 아닙니까?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Phonics Art는 아트키도에서 연구 개발한 영어와 함께하는 미술입니다. 미술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더 영어를 쉽게 접근하게 하고 영어를 좀 더 노출하게 하고자 합니다. Phonics Art는 미술과 영어를 접목한 수업을 통해 알파벳을 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. 미술을 통해 어린이들이 스스로 언어를 접근하게 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또 어린이들이 Phonics를 통해 또 쓰기 읽기를 쉽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Phonics는 영어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읽기나 스펠링에 굉장히 영향력을 주는 교육 방법입니다. 여기에 미술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창의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입니다. 이 교육은 비영리 한국영재지도자교육협회 김희영 영어미술지도교수로부터 배출된 영어미술지도자분들이 지도하십니다. 현장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파닉스 아트를 공부하는지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영어미술 아티키도가 제공하였습니다. 영어미술에 또 다른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고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설정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. 교재 구입은 네이버 쇼핑몰 아티키도에서 가능합니다.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간 비디오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. See you next time. Bye bye.